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이승윤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승윤씨가 음악을 선호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유명가수전에서는 양희은씨가 게스트로 출연한 가운데 싱어게인 4위를 차지한 이소정씨가 합류하며 탑보가 음악을 하며 힘겨웠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이날 이승윤씨는 여러 번 음악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이승윤씨는 노래는 위로라는 속성이 있다. 그런데 제3, 제10견으로 써내려간 가사가 진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나 생각했다. 너무 껍데기 같은 일만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음악을 그만둔 적이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소정씨는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못하게 됐다 라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당시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런 음악에 대한 열정, 욕구가 터져버릴 것 같았다 라며 그때 입 벌려 노래를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노래가 끓고 있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JTBC 예능 싱어게인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승윤씨가 로스쿨 OST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OST는 이승윤씨의 첫 OST 참여로 알려져 발매 전부터 뜨거운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이승윤씨가 부른 OST는 지난 14일 방송 로스쿨 1회부터 삽입될 예정으로 더욱 궁금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윤씨가 OST에 참여한 로스쿨은 국내 최초 법학 전문 대학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로 김명민씨, 김범씨, 류혜영씨 등이 출연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승윤씨의 팬카페 유니별이 동물자유연대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팬카페 내에서 모금 행사로 모은 834만 3,327원입니다. 이승윤씨는 지난 3월 유기 반려동물 입양 캠페인에 참여했는데요. 동물자유연대와 11번가가 함께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제주도의 동물보호센터에서 촬영한 영상은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만일 10일 뒤에 죽는다면 지금 뭐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출연진들의 일반적인 대답이 이어진 후 같은 질문을 이들에게 다시 해봤습니다 라며 영상 속 유기된 후 보호된 동물들을 비췄습니다. 이후 구조동물의 49.8%가 구조된 뒤 10일 동안 가족을 찾지 못한다면 안락사나 자연사로 죽음을 맞이한다며 만약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들의 마지막 희망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요? 라는 말과 함께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라는 글을 비췄습니다. 11번가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공개된 이 영상은 4월 현재 유튜브 조회수 약 1028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족분들에게 11번가 희망 쇼핑이 입양키트와 건강관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BGM으로서 이승윤씨의 노래 시적 허용을 잔잔하게 깔아주며 듣는 이를 더욱더 집중시켰습니다. 이승윤씨의 잔잔하면서도 애절한 목소리가 캠페인 영상과 맞물려 더욱 감동적으로 들리네요. 화제가 되었던 가수 이승윤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